네, 어선은 불법 개조해서 어자원을 싹쓸이한 트롤 어선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잡아들인 물고기로 벌어들인 돈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트롤 어선이 오징어떼를 싹쓸이해 배 뒤쪽에서 끌어올립니다. 어자원 보호 차원에서 어선 옆쪽으로만 그물을 올릴 수 있도록 어업 허가를 받았지만 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 배를 개조한 겁니다. 어선 뒷부분을 뜯어 철판을 연결하고 그물을 쉽게 들어올리기 위해 경사로까지 설치했습니다. 현책식 어선이 선미식으로 불법 조업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조업 방식보다 어획 강도가 약 10배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어선을 불법 개조하거나 불을 밝혀주는 체납기 어선의 도움을 받아 오징어를 싹쓸이한 경북과 강원 지역 트롤 어선 23척을 적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년간 오징어와 고등어, 보고 등을 마구 잡아 한 척당 연간 최고 50억 원씩 모두 2천억 원대의 어획권을 올렸습니다. 어자원을 싹쓸이하는 조업을 하기 때문에 이 싹쓸이하는 배를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줘야 된다 봅니다. 불법 조업을 통해 거둬들인 거액의 수익금은 선주가 60%, 선장과 선원들이 40%의 비율로 배분했습니다. 해경은 영세 어민의 생존권 보장과 어자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불법 조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